이번 시간에는 전북에서 천정 활용 효과 및 성공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천정을 활용을 하시려면 우선 온실의 환경 조건부터 확인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온실에서 온습도 조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충망 설치 여부도 천정 활용의 성공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하우스 온도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온도가 40도 이상 넘어가게 되면 천적이 적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우스 온도를 40도 미만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우스 습도 변화입니다. 하우스 습도는 낮과 밤의 습도 차이가 큽니다. 천적은 하우스 내부의 습도에 따라서 생존 여부가 많이 달라지므로 가능하면 하우스 습도가 낮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설 재배 작물에서 발생하는 주요 해충을 알아야 적용할 천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시설 재배지에서는 크게 5대 해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진딧물류, 전박이 응애류, 담배 가루이류, 꽃노랑 총체벌레류, 그리고 나방류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대 해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숭아 홍진딧물은 주로 콜레마니 진딧벌을 이용하여서 전박이 응애는 사막 이리응애와 칠레 이리응애를 이용하여서 담배 가루이는 지중해 이리응애와 담배 장립노린재를 이용하여서 그리고 꽃노랑 총체벌레는 미끌 애꽃노린재와 지중해 이리응애 등을 이용하여서 해충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천적들은 제품화된 천적이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천적은 토착 천적입니다. 지금 아랫부분 보시면은 담배 가루이를 알을 흡수하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건전한 담배 가루이 알이고 위에 홀쭉이 마른 것은 긴꼬리 이리응애가 흡집하여서 알을 포식한 장면입니다. 뒤 사진을 보시면 긴꼬리 이리응애가 담배 가루이 유충을 흡집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전라북도에서의 성공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적을 활용하여 참원지 응애를 방제한 사례입니다. 실제 유기농업 하시는 농가 중심으로 천적을 활용할 경우 참원지 응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천적 활용을 멈추고 유기농업 자재로 선회하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참원지 응애는 방지하기 어려운 해충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저희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보유하고 있던 천적을 이용하여 참원지 응애를 방제하였습니다. 참원지 응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일반적인 해충과는 달리 돋보기 등을 이용해야만 관찰이 가능할 정도로 아주 작은 해충입니다. 작물의 신초 부위, 잎 뒷면, 엿병 부위에서 관찰이 가능하며 투명한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15 내지 20도가 발육 적온으로 30도 이상이 되면 사축률은 높고 산란률은 낮아지며 발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5월이나 9월 같이 선선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근대를 재배하는 포장입니다. 저희가 참원지 응애가 발생을 한 이후에 천적을 처리한 상황입니다. 천적 처리 전후의 근대의 생육 모습입니다. 무처리구에서 참원지 응애 피해를 받은 근대는 어두운 색으로 변하게 되고 엽생적이 위축되어 엽폭이 축소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만지게 되면 코르크화되었기 때문에 부서지게 되는데요. 아래 사진에 보시면 천적 나팔 이리응애를 처리한 후에 생육이 정상화된 근대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천적은 나팔 이리응애인데요. 8월 하순경에 저희가 처리를 하였고 약 12일 사이에 천적 처리와 처리하지 않았을 때의 참원지 응애 밀도가 확연히 차이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천적을 처리하게 되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 1 내지 2개월 이상 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처리에서는 2주 안에 참원지 응애 밀도를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 나팔 이리응애를 이용해서 고추라든가 아마릴리스 그리고 딸기에서 참원지 응애를 방지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다음 성공 사례 두 번째로 천적을 활용한 진딧물 방제 효과입니다. 진딧물 피해를 받은 고추와 무의 모습입니다. 무 같은 경우는 뿌리의 크기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장해서 보게 되면은 다양한 진딧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복숭아 홍진딧물의 색깔 변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홍진딧물은
붉은색, 영녹색, 그리고 어두운 녹색 등 다양한 색깔 변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딧물 방제를 하기 위해서 콜레마인 진딧벌을 방사했을 때의 효과입니다. 오른쪽 윗부분에 보이시는 것이 진딧물이고 그 아래 둥글게 생긴 것은 진딧물에 콜레마인 진딧벌이 기생하여 변하게 된 머미입니다. 이 머미에서 아래쪽에 보이는 기생벌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콜레마인 진딧벌을 조기에 방사를 할수록 진딧물의 밀도를 빠르게 억제할 수 있습니다. 고추에 진딧물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콜레마인 진딧벌을 방사하게 됩니다. 콜레마인 진딧벌은 기생하는 천적이기 때문에 진딧물 몸 안에 알을 낳고 그 진딧물 몸 안에서 알이 부화가 되어서 유충이 되고 번데기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딧물이 죽게 되고 머미가 되게 되는데요. 이 머미는 번데기입니다. 이 번데기에서 콜레마인 진딧벌인 성충이 나오게 되면 다시 다른 진딧물을 찾아가서 기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고추 하우스 안에서 콜레마인 진딧벌이 자생적으로 증식해서 해충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천적 활용의 성공 사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고추 포장에 콜레마인 진딧벌을 직접 방사하는 방법과 또 다른 방법으로 천적 유지 식물을 활용하는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적 유지 식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보리가 필요하고요. 보리 다음으로 콜레마인 진딧벌이 먹이인 기장테두리 진딧물 또는 보리 두 갈래 진딧물입니다. 이 진딧물은 고추에 가지 않습니다. 보리에만 갑니다. 그리고 콜레마인 진딧벌이 필요합니다. 콜레마인 진딧벌은 보리에 가는 진딧물과 고추에 가는 진딧물 모두에 기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리를 이용을 하여서 천적을 증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보리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보리에 기생하는 진딧물을 다시 증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콜레마니 진딧벌을 증식을 하여서 콜레마니 진딧벌이 보리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보리에서 증식된 콜레마니 진딧벌은 고추에 진딧물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 고추에 있는 진딧물로 날아가서 산란을 하고, 그러면서 진딧물의 밀도를 억제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애호박에서 콜레마인 진딧벌이 증식하여 머미를 형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황금빛으로 빛나는 둥근 것들이 지금 콜레마인 진딧벌의 머미고요. 저기에서 이제 콜레마인 진딧벌의 성충이 나와서 다른 진딧물에 가서 산란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우스 한 동에 보통 천적 유지식물 화분을 2개 내지 3개 정도를 투입을 하는데요. 지속적인 수분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리를 심는 자리가 보통 관수 라인이 지나가지 않는 자리이다 보니 보리가 건조하여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수분 관리가 가능한 자리에 식재를 하여 주시고요.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식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재미있는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경에 하우스 한동에 보리를 미리 식재를 하시고 진딧물을 접종을 해놓으시면 다음에 이른 봄 3월 내지 4월에 진딧물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천적을 접종하지 않아도 이른 봄에 주변에서 월동하고 있던 천적들이 유인되는데요. 지금 가운데 보시면 무당벌레 그리고 아랫부분에는 품잔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진딧물만 두고 천적을 방사하지 않으면은 천적을 유인해서 증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정한 시기에 천적을 미리 방사해서 증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지금 보리가 많이 고사를 했는데요. 저 부분은 진딧물 밀도가 높아져서 보리가 피해받은 장면입니다. 성공 사례 세 번째로 익산 지역의 농업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추, 메론, 양파 등을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10년 넘게 자기 돈으로 천적을 구매를 하여서 사용하여 왔습니다. 활용 천적은 담배, 장님 노른자 등 6종이며 천적 활용 성공 배경을 보면은 친환경 농업에 대한 확신과 자비로 천적을 구입을 하면서 구입 물량을 직접 조절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대상 해충 발생 시기를 예측이 가능하신데요. 이는 장기간의 농사 경험에 의해서 해충 발생 시기를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적정 천적을 투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장기간 농사를 지으면서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활용을 하신다면 천적 활용을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네 번째로 군산 지역의 농업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천적 활용 무농약 고추 생산을 2017년도부터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매번 성공만 하지는 않았겠죠. 실패도 하였지만 실패하는 과정에서 학원비를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성공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기술을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춧가루를 생산을 해서 그 고춧가루를 공공급식에 납품을 하시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이 고춧가루를 점심 식사용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전북에서 천적 활용 효과 및 성공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